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소비되는 김치 등 밑반찬 식재료 상당수는 수입산인데요. 도내 휴게소에서는 앞으로 안전한 우리 지역 김치와 식재료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최근 한 연예인의 먹방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휴게소 음식. 과거에 비해 음식의 질이 높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다지만 수입산 김치 등 밑반찬에 대한 불만은 여전합니다. 여산 휴게소는 지난 3월부터 우리 지역 진안 마이산 김치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예전보다는 맛이 좋아졌어요, 많이. 지금 음식들도 깔끔해지고 특히 다 맛이 전 좋아져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배추와 양념 모두 100% 국내산이고 이 가운데 60%는 진안에서 계약 재배된 로컬 푸드입니다.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진안 부기농협과 협약을 맺고 올해 안에 관내 15개 휴게소에 모두 18톤의 김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면서 고객들한테 입맛을 충족시켜가지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내산 김치는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면에서도 우수해 휴게소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원부재료를 저희들이 계약 재배해서 수매해 줌으로써 농가에서도 오르고 지금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김치 공장이 가동률이 높음으로써 김치 공급을 시작으로 지역 농산물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